저번 이미지 레이스샷 했던 거고 저번에 씨가 저번 시간 못 배웠어요? 온몸 바디 스케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셔요? 예. 네. 이거 보니까 좀 기억나죠? 자, 우리가 바디 스피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선. 맞아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말로 나의 상태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도 나의 상태나 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디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훨씬 생동감 있는 스피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선 처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있을 때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겠죠? 나누어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있을 때. 아, 한 명. 그렇죠. 한 명 한 명 다 쳐다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눈 쳐다봐주고 내가 청중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누어서. 그렇죠. 그렇죠. 세 그룹으로 나눠서 왼쪽 그룹, 그리고 가운데 그룹, 그리고 오른쪽 그룹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왼쪽 그룹 보고, 가운데 그룹 보고, 오른쪽 그룹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씩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모든 청중들이 나에게 집중을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바디 스피치 중에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표정이었어요. 맞아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에는 여러분 80여 개의 근육이 있다고 했어요. 그 근육을 여러분들이 다 써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 있죠. 김미경 강사님이나 아니면 김창옥 강사님. 굉장히 진짜 표정이 함께 항상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훨씬 리얼하게 전달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정 직접 해봤어요.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귀여운 강아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죠.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귀여운 강아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귀엽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옆 사람 보면서 우리 귀여운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이 한번 가볼게요. 시리. 자, 시작. 어떻게 해요? 우와! 대박, 대박, 맞아요. 이렇게 하죠. 자,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할 때 설레고 벅차요. 야, 나 진짜. 나 진짜 정말.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 표정과 우리가 제스처와 말과 함께 가볼게요. 자, 유정승님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어머, 정말 귀엽다. 자, 우리 회장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어요. 우와, 신난다, 신난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맞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 수아승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요. 자, 너무 행복해. 자,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어요, 영어 선생님. 와, 나 진짜 합격한 거 맞아? 와! 맞아, 진짜 저렇게 하죠. 잘했어요. 자, 미아 선생님, 카드 대학서를 받았어요. 아, 이거 누가 봤었니? 이거 어떻게 갚어? 자, 우리 민서 선생님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야, 정말 이렇게 늦게 오면 되니? 에이, 더 화내야지. 자,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자, 우리 선생님들 제대로 한번 짜증내볼게요.
해볼게요, 같이. 자, 친구 관심 늦었어요! 회장님 표정만 보면은 내쫓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윤 선생님, 소중했던 물건을 잃어버렸 했어요. 아우, 아까워. 왜 웃으세요? 자, 소중했던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아우, 아까워서 자, 요거는 생략하고 우리 서영 학생도 가볼게요.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강아지를 봤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어머, 정말 귀엽다. 가볼게요. 시작! 가볼게요. 어머, 정말 귀엽다. 가볼게요. 시작! 고양이 좋아해요? 자, 어머, 정말 귀엽다. 가볼게요. 귀여운 고양이를 봤어요. 어머, 정말 귀엽다. 이거 해주세요. 자, 그럼 패스할게요. 자, 속창생이 귀여운 강아지를 봤어요. 아우, 정말 귀엽다. 아니,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집 3층인데,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저희 집 개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산책을 키우고 이렇게 엄마랑 셋이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 어두웠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불이 켜지는데 엄청 어두웠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확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집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기견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가 처음에는 엄청 경계심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우선 강아지를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 강아지를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물을 줬더니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털 상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돌아다녔던 거예요, 밖에. 근데 너무 예뻐요. 왜냐면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람 손을 탔다는 게 내가 느껴진 게 뭐냐면 앉으면 앉은 거예요. 걔가 귀여워, 걔가. 그럼 어떻게 귀여워, 우리 집 걔가 있는데. 같이 귀여워. 아니, 같이 못 귀여워. 우리 집은 큰 개기 때문에 작은 애완견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희는 큰 개 키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달라고 해도 손을 주는 거예요. 엎드렸더니 엎드리고, 이리로 했더니 이리로 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뽑으려고. 근데 걔가 사람 손을 탔던 거야. 내가 근데 잃어버린 거 같은데, 집 밖에서 한 일주일 이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서 구청에. 구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유기견 보호센터 가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근데 만약에 걔가 뭐 며칠 동안 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어떻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무슨 입양하는 집이에요? 근데 꼭 유기견을 발견하면 구청에 꼭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밤이라도 장식실에서 나와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주인을 찾아주다가 이제 주인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분양시켜주지 차라리. 근데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 우리 부회장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았어요. 우와,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네. 오, 좋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자, 원하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자, 카드 대학사를 받았을 때. 자,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자, 웃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자, 리얼하게 표정 다 정리해 주시고. 친구가 한 시간 늦었어요! 자, 소중했던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자, 지인이 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맞게 표정을 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 스피치의 중요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표정. 맞습니다. 표정이 같이 가야지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제스처. 맞아요. 바로 제스처였어요.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스처를 하실 때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몸짓이 옆통을 외고 하겠습니다. 네, 자, 유정철이 옆에 읽어주세요. 가슴 앞에서 오밀조밀 움직이는 작고 소극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어깨에 힘을 빼고 어깨에서부터 손까지 팔 전체를 움직이는 크고 적극적인 제스처가 보기 좋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스처는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몸 밖에서 넓게 이루어져야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나의 제스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생동감 있는 스피치를 또 전달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굵은 글씨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회장님 여기 읽어주세요. 인류 위에서는 말과 제스처의 타인
잘 맞아야 하고 제스처가 말의 의미를 강화,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는 말과 제스처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노동글씨 읽어주세요. 몸동작을 순간 멈추면 강력한 집중 효과가 있다. 자, 서아 선생님 옆에 읽어주세요. 무언가 질문을 던지고 기다릴 때나 혹은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자 하는 말 직전에 순간 몸동작을 멈추면 긴장감이 풀리면서 청중을 확 몰입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습니다. 뭐가 집중효과가 더 커요? 후자. 그렇죠. 두 번째가 크죠. 그 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효과를 더 내려면요. 말과 제스처를 딱딱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습니다. 말과 이 제스처가 함께 끊어주면요. 집중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디 스피치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스처. 맞습니다. 자, 붉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주실게요. 1번. 몸짓이 역동적이고 활기차야 한다. 2번.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3번. 몸동작을 순간 멈추면 강력한 집중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제스처를 10가지, 기본적인 동작 10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제스처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말과 제스처가 함께 맞게만 간다면은 정해진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이거를 활용해서 쓰시기에는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저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따라하실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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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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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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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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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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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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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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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끊어놓고 끊어줘야죠.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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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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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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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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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열정적으로 해봅시다. 열정적으로 해봅시다. 열정적으로 도전합시다. 열정적으로 도전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손으로 마이크 잡아주세요. 자, 뭐라도 꼭 잡아주세요. 핸드폰을 잡든 볼펜을 잡든 컵을 잡든 네, 잡아주시고 자, 한 손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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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을 때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하실 때는 이렇게 앞을 가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뒤쪽으로 손을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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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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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마이크는 입 좀 가까이에 이렇게 대고 하세요.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마이크라고 생각하시고. 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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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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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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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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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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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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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있습니다. 확장 있습니다. 확장 있습니다. 확장 있습니다.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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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B, C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해봅시다. 열정적으로 해봅시다. 열정적으로 도전합시다. 열정적으로 도전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의 제스처 배운 것을 활용해서요, 직접 원고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어볼 거냐? 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한 줄씩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의 배운 제스처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제스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점 좀 부족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 우선 제가 첫째 줄 가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 회사가 지난 5년간 업계 1위를 지키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렇죠. 자, 우리 유정생이 두 번째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우리 회장님. 이제 우리 브랜드는 타사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자, 우리 수학생님.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살려서 유일한 무이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요. 그렇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할 때는 엄지를 들으시면 엄지를 최대한 들어주시고, 검지를 들으시면 검지를 들어주시고, 다 정확해야 돼요. 제스처는 이렇게 여러분들 흐리면 안 돼요.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가볼게요.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살려서 유일한 무이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요. 그죠. 나아갈 방향인데요. 나아갈 방향인데요. 이렇게. 나아갈 방향인데요. 그렇죠. 자, 우리 수학생이 한번 가볼게요. 아니, 그, 영화생님. 맨이세요? 네.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발전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연생님. 다음 가볼게요. 네. 첫째, 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적인 전략입니다. 자,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먼저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리 선생님. 우리 회사와 A, B, 4를 비교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네, 자, 지은 선생님. 보시다시피 매우 우수한 수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 잘했어요. 자, 서영 학생. 반면 고객 불만 접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정찬 선생님.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할? 자, 확대할 때는요, 확대니까 최대한 넓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우리 부회장님 가볼게요. 둘째, 내부 변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아, 두 번째 주로 가볼게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객의 변화와 만족입니다. 네, 자, 여기부터 같이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왼쪽 손에 마이크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위해서는 시작!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비스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딱딱 잘라. 세 가지니까 새로운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비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스처를 약간 쉴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놓는 것보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 공손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보기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경쟁이 아닌 올림원 최고의 유일 무인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경쟁이 아닌 올리원 최고의 유일무이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 때는 딱 끊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볼게요. 시작!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가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표정도 신경 쓰시고 도전할 때 어떻게 해요? 도전! 열정적인 눈빛으로 표정으로 가야겠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박수! 사실 제스처는 정해진 건 없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보실 거잖아요. 직접 그때 여러분들 제스처를 많이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맞게 표정과 제스처를 함께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한번 이따 나와서 스피치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진 좀 찍을게요.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